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2018년 최고의 기대작이 될 것이란 예상처럼 게임이 발매되자마자 흥행이면 흥행, 비평이면 비평까지 모든 면에 있어 완벽한 성공을 이룬 명작 레드데드 리뎀션 2. 하지만 이러한 성공과는 다르게 한편으론 사람들이 내뱉는 찬사들은 대부분 거품이라며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얻은 명성에 대해 일부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사람에 따라선 전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게임을 해보지 않았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이 게임은 대다수 사람들의 말처럼 게임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은 명작일지 아니면 그저 밑 좋은 개살구일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이 게임은 2010년 최다 고티를 수상한 레드데드 리뎀션 1편의 후속작인데요. 1편에선 주인공인 존 마스턴이 한때 자신이 머물렀던 더치갱단에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2편에선 그보다 더 앞선 이야기, 즉 존과 더치갱단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등 미처 1편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리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2편의 주인공인 아서 모고는 갱단의 두목인 더치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료이자 무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데요. 스토리상 주인공이 정해져 있기에 주요 스토리는 아서 모건에 맞춰 흘러가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아서 이야기를 비롯해 미서부 개척시대 황혼기 시절 변화의 흐름에 뒤처져 점점 입지가 좁아져가는 한 갱단의 생사고락 또한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힘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던 무법시대에서 돈과 권력 그리고 법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아서라는 인물을 통해 더치갱단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며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채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격렬한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레드데드 리뎀션 2는 변화란 격류에 삼켜져가는 무법자들의 삶을 게임이란 한계를 넘어 현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냈기에 누구든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매력적인 스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현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부시대를 마치 실제인 것처럼 재현한 듯한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를 시작으로 더러워지면 목욕을 해야 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며 심지어 추위에 오그라드는 말의 그것까지 구현한 것을 보면 사실적인 표현들을 위해 개발자들이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을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생활적인 측면 외에도 열차 강도, 은행 털기, 갱단 간의 전투 등 온갖 무법스러운 행동 역시 할 수가 있어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마치 영화 속 서부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 즉 착각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허나 아무리 사실적인 것들이 좋다 한들 때론 이런 현상들이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보통 게임에선 현실성이 극대화될수록 편의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레데리 2의 경우 말에 너무 의존한 답답한 이동 시스템이나 어깨만 스쳤을 뿐인데 벌어지는 총격전, 아이템 파밍 시 느려터진 주인공의 행동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패드를 집어던지게 만들 정도로 여러모로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들은 보통 사실적인 플레이를 좋아하지 않거나 누구나 처음에 겪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취향이 문제가 아닌 이상 2장 중반을 넘어서면 앞서 말한 사실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플레이어를 레데리 2의 세계관으로 더 강력히 끌어들이는 요소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 완전히 게임 속 세계관에 빠져들어 마지막 엔딩을 볼 때쯤이면 내가 마치 격동의 서부시대를 살다 떠난 것 같은 그런 깊은 여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뛰어나고 서부시대를 잘 묘사하기만 하면 무조건 명작이 되는 건가? 아마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설마 그럴 리야 하겠습니까?
만약 앞서 말한 것들이 전부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칭찬을 하지 않았겠죠. 사실 여느 게임이 그렇듯 게임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장점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레데리2 역시 다양한 부분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들은 참 많은 편입니다. 일단 메인 스토리만 플레이를 해도 대략 60시간 이상은 즐길 수가 있으며 여기에 서브 스토리 및 사냥, 낚시, 카드 수집과 같은 기타 다양한 컨텐츠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면 100시간 이상은 가볍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플레이까지 기본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편을 즐기고 난 후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해도 온라인이 그 부족함을 충분히 메꿔줄 정도로 게임 볼륨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뭐 온라인의 경우에는 현재 베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즐길 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임은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기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데리2의 경우 이미 싱글플레이만으로도 라스트 오브 어스, 가드 오브 워 같은 스토리 중심의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앞서 말했듯 그 외 다양한 즐길 거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락스타 이전의 작품인 GTA5의 경우에는 운영적인 면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인기몰이를 했던 만큼 레데리2 역시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멀티플레이가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제2의 전성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정도로 우수한 게임성에 패자스러운 컨텐츠까지 갖춘 게임을 보고 명작이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작품을 명작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작을 알아보지 못하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으나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명작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 작품에도 호불호가 갈릴 만한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선 소재 자체가 가진 문제점부터 살펴보자면 서부 시대 자체가 매력적인 건 인정하겠지만 현대에 와선 거의 비주류에 가까울 정도로 잊혀진 만큼 게임을 즐기는 많은 수의 유저들이 특히 젊은 세대라면 레데리의 세계관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생소하다는 건 낯설다는 뜻이고 낯설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게임을 몰입하는 데 있어 방해를 주기도 하며 이로 인해 당시 서부 무법자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앞서 말한 장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아마 대부분의 구입자들이 생각했을 착각, 즉 GTA5를 생각하며 레데리를 구입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데요. GTA5 세계에선 탱크를 타고 도시를 박살내거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슈퍼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등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레데리의 세계는 너무나도 정적입니다. 물론 이 정적인 느낌 그 자체가 서부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서부시대를 잘 알고 있던 유저라면 정교하게 그려낸 세계관을 보며 감탄하겠지만 서불한 시대적 배경에 흥미도 없고 애초에 관심조차 없던 유저라면 레데리의 세계관은 지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감성이나 취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평가는 거품처럼 보일 겁니다. 창의적인 게임플레이와 매력적으로 그린 세계관으로 인해 오픈월드 장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순결. 과연 명작이 되려면 젤다의 전설 야숨처럼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야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명작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 의견을 밝히자면 사실 명작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 같은 건 없으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라면 남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명작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명작의 기준이란 대체 무엇인지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게임의 핵심 가치인 재미로서
명작을 논하기 전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헌데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명작이 되기 위해선 바로 감동이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 게임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감동까지 선사를 해준다면 장르를 불문하고 그게 무엇이든 명작이 될 만한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고 엔딩과 함께 패드를 내려놓는 순간 깊은 여운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 새로운 명작이 되는 순간이고 저에게 있어 바로 그것이 레드 데드 리뎀션 2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확신이 있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거나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 결정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던 결국 나 자신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단 직접 이 게임을 경험해본 다음 평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자면 사람에 따라 취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꼭 한 번쯤은 해봐야 할 작품이라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게임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혹시 아나요? 어쩌면 이 작품을 계기로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재미를 깨닫게 될지도 모를 테니까 말이죠. 이상 제가 준비한 41번째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